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JTBC의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강경파로 의사협회장에 새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에 3-0 완승을 했습니다. 이강인이 돕고 손흥민이 넣은 짜릿한 골이 그간의 불화설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컨테이너선이 교각을 들이받아 왕복 4차선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데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대화의 물꼬는 쉽게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들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는데 지난달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입이 틀어막혔던 의사입니다. 임 당선인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신임 의사협회장으로 뽑힌 임현택 당선인은 강경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파면. 이 사태의 기획자인 용산 전 대통령 사회수석인 안상훈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의힘 비례 공천 취소. 대통령의 사과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임 당선인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저출산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은 오히려 지금보다 500에서 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의사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대화의 여지를 만들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대화를 제안한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의료계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엔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화를 위해선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안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의료 현장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컨테이너선이 충돌해 맥없이 무너져 내린 볼티모어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그곳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난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의 북단 던도크에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무너져 내린 처참한 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고를 난 컨테이너선은 여전히 다리 잔해에 깔려 있었고 또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된 가운데 전 세계 매체들이 이곳에 모여 초유의 사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동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새벽 1시 27분쯤
볼티모어 항만을 출발한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 다리에 교각을 들이받았고 이후 다리 전체가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6km 길이의 왕복 4차선 다리인데 충돌 후 강으로 내려왔는 데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리 위에 차량 여러 대가 물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당초 메릴랜드 주당국은 차량 여러 대가 물에 빠졌고 또 실종자 규모가 최대 20명이 될 거라고 밝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부 8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중 2명을 구조했는데 1명은 무사했지만 1명은 중상입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수온이 8도 정도로 낮은 게 또 문제입니다. 이 다리는 하루 3만 대 이상이 지나는 곳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통행이 차량 통행이 많은데 충돌 전에 선원들이 조난 신고를 하고 또 신속히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다리를 지나던 차량 피해는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Once the warning came up and once notification came up that there was a Mayday who literally by being able to stop cars from coming over the bridge, these people are heroes. They saved lives last night. 네, 테러는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선 어떤 게 좀 밝혀졌습니까? 예, 일부에서 나왔던 우려와 달리 관계 당국은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verything so far indicates that this was a terrible accident. At this time, we have no other indication, no other reason to believe there's any intentional act here. 예, 이번 사고 선박은 달리라는 이름의 싱가포르 국적인데 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갑자기 배 전체에 불이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선원들은 동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배가 무너진 교각에 깔려 있고 또 잔해 처리도 쉽지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볼티모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9분쯤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북여주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로부터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없어도 재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절차는 법원이 정한다며 총선 전날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지난 19일과 22일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는데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분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가 강제 소환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 직전 서대문갑 후보 지원 유세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반대 신문만 남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자신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함께 나온 걸 지적하며 코로나 환자와 굳이 같은 공간에 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입니다. 남의 재판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선 원래 선거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다 조정해줬다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역에 이런 종북 현수막을 달라고 했다가 후보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언제적 종북이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각 시도당에 전달한 현수막 시안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자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이 시안대로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역시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파했습니다. 여러 전략을 보면 결국은 명국 방탄연대가 봤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까지 국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왔습니다. 한 수도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여당으로서 민생과 정책 이슈를 말해야 할 때인데 너무 낡았다면서 언제적 종북 프레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를 취소했고 국민의미래 역시 관련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그 말이 뭐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국민들께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AI 시대에 느닷없이 종북 프레임을 들고 나온 접근이 시대착오적임을 이미 지적했다면서 귀담아 듣지 않다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령도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또다시 이념을 언급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봤는데 다시 또 하려고 그래, 안 된 걸. 스탈린 딸이 30년 전에 위스콘신에 와서 가장 인류가 허비한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다. JTBC 하이빈입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통역사와의 도박 스캔들에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데 여전히 남은 의문들에 오타니를 반겼던 다저스 팬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그가 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たっていうのも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僕の周りもそうです。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전담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가 저지른 불법 도박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연루설을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이라고 얘기했던 미즈하라의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타니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일부 미 언론들은 통역사가 말을 바꾼 이유 등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LA 에인절스에서 이적한 오타니를 반겼던 다저스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He thinks only baseball. You know, other than that, money he's not interested in. You know, how do you let someone get access to your account? That's my biggest thing. 60억 원이라는 거액이 송금된 사실을 몇 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타니가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침묵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원정 경기 우리 대표팀이 완승을 했죠. 태국에서도 화제가 된 경기였는데 바로 손흥민을 향한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후 이렇게 경기장을 돌면서 태국 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태국 누리꾼들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팬심을 전했습니다. 경기 후 공항으로 향하는 곳에서도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기가 치러진 방콕의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는 스타디움의 기초공사를 완전히 새로 했고 98년 이후 처음으로 잔디까지 싹 갈아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자 이게 목표였다는데요. 지난 여름에 손흥민이 토트넘과 이곳을 찾았을 때 폭우로 그라운드가 물바다가 됐고 경기까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 누리꾼들은 스타디움의 배수시설과 일기예보를 꼼꼼히 살펴볼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 잔디 덕분이었을까요? 대표팀뿐만 아니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도 승리 소식이 있었습니다. 라이벌 베트남을 홈에서 3-0으로 완파한 겁니다. 4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이끌어온 신 감독의 인기도 엄청나다는데요.
한국 최고의 수출품이라면서 신태용 감독의 사진을 든 팬들의 모습입니다. 아래엔 미안해 삼성 이렇게도 쓰여 있네요. 인도네시아의 축구 팬들, 신태용 감독의 광고 영상으로 승리를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연이은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직후엔 7연패의 책임을 물어 박 감독의 후임인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영국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상징은 검열했다는데요. 북한에서 방송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가든 시크릿의 한 장면입니다. 과수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우로가 아니라 옆으로 자려오르는 것이 목 가지를 다스릴 때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진행자의 청바지를 흐리게 처리한 겁니다. 1990년대부터 미 제국주의의 상징이란 이유로 북한은 청바지를 금지했는데 NK뉴스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스키니진과 청바지를 더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1시간이 넘는 이 다큐멘터리 한국어 해설을 더해 15분 정도로 편집됩니다. 다큐의 진행자는 북한에 방영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지만 좋은 반응을 얻길 바란다 이런 반응을 남긴 적이 있다는데요. 외신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얻어서 방송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불법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호주대사의 국내 일정들이 하나같이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화상으로 진행했던 회의에 6개 나라 공관장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장관들과의 면담 일정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 대사가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한다면서 귀국했는데 급조된 일정이 아닌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귀국 후 엿새 동안 총 5번의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귀국 당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고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각각 만났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면담하고 경기도의 한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6개국 공관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합동회의는 이 대사의 귀국 8일째인 이번 주 목요일에야 열립니다. 다른 5개국 공관장들도 이 대사처럼 연달아 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주 사우디, 그다음에 주 카타르 한국 대사들을 신원식 장관께서 만나셔서 오늘 오전에도 주 폴란드 한국 대사와 필요한 논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조태열 장관은 어제 주 폴란드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오늘은 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대사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각각 면담합니다. 공관장이 귀국해 장관과 따로 만나 업무 협의를 하고 특히 타부처 장관과도 개별 면담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외교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열린 방산회의는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 또는 실장이 주재했고 공관장들은 한꺼번에 화상으로 접속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산 업무 특성상 화상 회의를 하면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관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방문이 마지막 일정인데 이 대사를 위해 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사는 이후에도 국내에서 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조는 시급 인상과 호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어제 경기 성남의 왕복 10차선 도로를 한 타조가 차들과 함께 내달렸습니다.
한 달 전 짝을 잃고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한 타돌이의 이야기를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때 같은 아침 출근길, 첫 신고는 도로에 타조가 나타났다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이미 앞선 순찰차가 타조를 쫓고 있습니다. 살짝 추월해 타조 앞을 막아보지만 경찰차를 피한 타조는 잠시 걷다 다시 뜁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간 타조, 이제 추격하는 경찰차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타조는 달리고 차량과 타조가 다칠까 걱정한 경찰차는 타조를 몰기 시작합니다. 마침 근처에 넓은 부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참, 누가 키우는 거였나 보지? 막다른 길인 걸 안 타조는 불안한 듯 서성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출입문이 있는 공장인데 저희가 순찰 차량이랑 무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유도를 하자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었고. 성남시 외곽 생태 체험장에 살던 타조였습니다. 포획된 공장까지 5km 거리를 길 건너고 터널도 지나 뛰어왔습니다. 탈출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4살 배기 수컷 타돌이, 동갑내기 짝 타순이를 떠나보낸 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타돌이도 많이 외로웠겠네요.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 그런 것 같은 느낌. 체험장 주인은 울타리를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전한 타돌이 마음을 메우는 게 먼저일지 모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